애매한 초능력 월드컵 16강. 첫 번째가 분신 능력.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음. 원하는 수만큼 원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. 분신들은 틈틈이 나를 죽이려 하며 다 읽어야 돼? 분신은 직접 죽여서 없애야 함. 고무고무 능력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음. 저거 마지막에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 기준이 뭐예요? 그러니까 팔을 뻗었는데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안 돌아온다고. 안 돌아온다고? 계속 길다고. 아, 난 그럼 분신 능력이지. 길어서 늘어났는데 어떻게 끌고 다녀? 죽여야 돼. 그러면은 죽여야 된다잖아. 죽이면 되지. 너를 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죽여? 병원 죽여. 넌 잔인하니까 그럴 수 있지. 아니 자, 반대로 뻗었어. 응. 늘어났어. 잘라고 수술하면 되지. 그게 더 잔인하잖아. 나는 제가 분신. 16강 두 번째, 환전 능력, 시간 능력. 시간이지 무조건. 환전 능력이 돈을 밑으로 내리고 멈출 수 있는데 5천인데 우리도 못 움직이잖아. 바꿀 쓸 일이 없어 이거는. 시간 능력, 머리 감기 능력. 야 잠깐, 무조건 1초 만에 작업으로 머리가 감겨짐. 성공률 60% 실패 시대 머리. 예지 능력, 1년에 한 번 원하는 시간에 미래를 볼 수 있어. 예지 능력, 1초 까먹음. 무조건 내 머리 못 되겠어. 내 머리 너무 빨라. 공룡 능력, 살아있는 공룡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. 미인 능력, 예쁘고 잘생겨짐.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능력 발동. 내가 거울로도 못 봐, 사진으로도 못 봐. 나는 못 봐, 내가 예쁜 거를, 잘생긴 거를. 근데 중요한 건 남들도 못 봐. 그러니까 응. 의미가 없어. 그래, 의미 없는데. 그래, 공룡이 저를 때려. 아니 혹시 아니야, 우리가 화성 가가지고 공룡 만날지. 아, 일단 대화는 해보는 거지. 그래. 형 말빨 좋잖아. 야 티라노야, 잠깐만 기다려봐라고. 잠깐만 기다려달라고. 우산 능력과 체중 조절 능력. 이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날아갔다 오면 세 달 동안, 그러니까 세 달 동안 떠 있다가 저 무중력 지대가 가지고 숨 막혀서 헐떡이다가 못 내려오고 그냥 죽는 거야. 아, 아니 죽는 게 아니라 봐봐. 안 죽어. 아니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걸로 못 하잖아. 근데 우산 능력이 필요가 없잖아. 죽진 않아. 그러니까 지금 우주 한번 보고 아까 화상에서 그 티라노랑 그 대화하다 봤지. 리슨 세 달 뒤로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. 된다잖아. 근데 이게 답이 없어. 세 달이란 시간 동안 이게 우기는 걸 다 남았지. 어. 답이 없어. 어, 그럼 우산 능력? 그래. 스파게티 면을 한순간에 10조각으로 부실 수 있습니다. 목 길이가 2m가 돼. 스파게티를 10조각으로 나누면 어쩔 거고 목 길이가 2m가 돼. 아니 스파게티가 좋지. 10조각으로 부시면은 자기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지. 재생 능력, 설거지 능력. 우리 월드컵도 4강까지 갔으니까 일단 4강 갈 때까지 아무거나 누르자. 재생 능력. 아 이거 뭐나 많아야 이거 재생해야지. 하영 씨 수명도 한 달 단축이네. 괜찮아. 한 번만. 봐봐, 공룡한테 스파게티 10개 썰어내고 보여줬어. 그럼 어떻게 돼? 소중히 먹히지. 말을 못해. 아, 그러네. 난 옛날부터 주라기 공원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 중 하나로서 나는 공룡 능력이 맞다고 봐. 고양이. 나도 고양이. 난 만원경. 재밌을 거지. 만원경 어디 볼 건데? 무인도잖아. 멀리 가는 걸, 멀리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. 야, 만원경에 붙어 있는 그거 뭐고 거울 그라스 같은 걸로 반짝반짝 해갖고 혹시 하나 없는 거 같지? 이거 없는 거 같아. 종이 만원경. 만원경을 택한 거잖아. 아, 걔가 그렇구나. 들고 있는 게 종이 만원경이 아니라 친구를 데려가야지 그래도. 그래. 메타스 부셔야지, 빠져가야지. 봤어 못 봤어? 그거 이거 영화. 이거 영화예요? 그 아저씨가 얘 때문에 살아남았잖아. 얘가 네. 움직일 수 있는 애니까? 나 이래서 주민등록증 뒤에 3자 들어간 애들이랑 대화하기 싫어져. 그래. 레저 스포츠 해라 그럼. 아까 고양이 이름을 윌슨으로 짓고. 야, 난 강아지. 나 강아지. 아, 고양이 아까 데려왔잖아. 둘이 싸우면 뭐 어떻게? 한 명 죽으면 어떻게? 왜 죽어? 얘가 지금 누구 깨물어 죽일 것 같아? 무인도에서 벌레들이랑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든데 강아지 고양이 다 있어. 둘이 싸워. 그럼 또 말리러 가야 돼. 근데 이게 월드컵이잖아. 그래, 한계야. 월드컵이잖아. 결국엔 한계야. 강아지랑 고양이랑 안 붙어. 그래서 강아지가 1등이다. 그래. 전 졌어. 저 우유 좋아해요. 뭐든 할 수 있잖아. 한우로도 먹을 수 있어. 저 번데기 못 먹어. 살아있는 돼지를 데리고 가서 죽여야 돼.
야, 너 얘 지금 표정 안 보이니? 이상 보고 있는 거? 약간 영화 찍듯 헝거 게임 약간 이런 거 하듯이. 야, 근데 야, 근데 돼지가 가면 동물 너무 많이 가. 생길 사람 너무 많아. 돼지, 오케이, 고양이, 오케이, 오케이. 강아지 다 키워야 되네. 그러면은 강형욱 아저씨도 데려가야 돼. 그 위에 뭔가 재밌는 거 있어서 좀 위에 봐봐. 영화 볼래? 영화? 영화? 위에. 영화 저거. 아, 좀비 사태시. 죽도. 그렇지. 죽도. 야, 너 그거 봤어? 그 스윌톤? 나 안 봤어. 나도 안 봤어. 야전삽. 아, 근데 야전삽 여기 날이 그래, 깨끗하네. 쓸만하겠다. 아, 야전삽. 야전삽. 무거워서 싸울 수 있나? 근데 안 가봤어? 미필. 나도 미필. 적벽돌. 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. 분량 뽑으려고 지금. 거꾸로? 던지면 되니까 전 저걸 하려 했습니다. 한 개 던지면 끝나잖아. 세 개가 있어가지고. 아니, 하나 던지고 하나 들고 있고. 삼고삼신. 삼고삼신? 발 아껴야지. 난 등산인 지팡이. 나 지팡이. 끝에 나. 찍으려고? 삼단봉 이렇게 무게 없는 줄 알고 좀비들 여기다 탁 생겨가지고. 좀비가 이성이 없는 거야. 아, 승천은 그래도 총. 아니야, 근데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공중에 필요하지. 세 발 딱. 아이 브랜치 전기톱 120분 사요. 나는 전기톱. 전기톱. 나도 전기톱이지 무조건 이거는. 그렇지. 호미. 호미를 챙긴다고? 야, 이렇게 우와 우와 하면 어떡해. 호미는 소속팀 안 해봤어? 한 번만 더 보지. 어떡해. 좀비가 막 온다. 우와. 호미는 그냥 이리로 오냐? 저 소화기. 소화기 탈출할 때 얘네를 뿌리면은 이게 안마 그거. 혹시 서던트 봤지? 혹시 근데 좀비 있는 세상 갔다 온 적 있어? 아, 근데 스위트홈을 내가 되게 집중해서 조금 스위트홈에서 소화기를 써. 그래 좀비들이 막 이래. 아막 이래. 아, 뿌릴 수도 있고 요 무기로 쓸 수도 있죠. 그럼 소화기 두 가지 정도. 소화기. 곡괭이 쇠파이프. 쇠파이프. 나 스윙 연습해야 되니까 저녁에. 아, 근데 쇠파이프로 해야 돼. 왜냐면 무게가 좀 높잖아. 그래야 나중에 띵 할 때 야구 배트는 빠르게 나오거든. 쇠파이프로 빡 돌리고 나서 이제 본 방망이를 딱 쳤을 때 이제 딱 결이 예쁘게 딱 나오고 있어. 전기톱이지 않을까? 딱 아니야. 근데 저는 이게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? 이거 소리가 나잖아요. 소리에 반응하는 애들이니까. 120분이니까 하고 멈추고. 그치, 하고 그치. 무조건 전기톱이지. 어? 아, 야구배트 어떻게 되지? 야, 야구가 인기가 많긴 하다. 야,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많냐? 그러니까. 이게 다 야구선수들만 한 거야?